이곳에다 감나무 대봉감 접목을 할 거고요. 둥시 공대입니다. 요거 만들어지는 내용은 뒤쪽에 실려 놓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감나무 접수를요. 대봉을 한 3주 전에 냉장 보관했다가 2시간 됐습니다. 꺼내놓은 지. 이걸 가지고 접목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싹이 났습니다. 요거는 무가운 온실에 있어서 싹이 난 거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실 때는 벚꽃이 필 때, 벚꽃이 피고 나서 시작을 하셔도 안 넣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른 시기에 하면 감은 접목이 안 돼요.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일러서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밤도 4월 초순 정도 하는 게 오히려 접목이 잘 되죠. 그래서 감도 벚꽃 피는 거 확인한 다음에 하시면 되겠어요. 칼하고 전지가위를 소독을 합니다. 알코올솜으로요. 파탕나무를 아예 캐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단 부분을 한 5cm 정도 남겨도 되고요. 접목이 안 됐을 경우에 또 잘라내고 그 해년도에 다시 붙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내고요. 그리고 깎이 접으로 합니다. 이것도. 자, 아래쪽에서 45도로 치켜 올려주고요. 이거 칼 쓰는 방법 며칠 전에 올려드린 게 있어요. 오른손 엄지로 파탕나무 밀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약간 힘을 주고 손목에도 힘을 주고요. 그리고 왼손으로 감싸듯이 해서 받쳐주고 왼손에 엄지를 가지고 오른손하고 같이 미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밀으면 힘 조절이 되기 때문에 빗겨져 칼이 나갈 때도 통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요. 네, 됐습니다. 접수 조제를 합니다. 여기 눈 하나, 반대편에도 눈입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깎고요. 한 칼에 갔습니다. 한 칼에 대각선으로 갔고 뒤쪽은 약 2cm 정도 올라와서요. 대각선으로 들어가고 거의 수평으로 친다고 이미지를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요. 한 번에 이것도 나갔습니다. 삐뚤빼뚤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 감나무가 밤나무처럼요. 부름켜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목질부,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목질부, 그 다음에 겉껍질, 콜크질, 이 사이에 지금 넓게 보이는 게 부름켜요. 그래서 적당히만 맞추면 되는데, 적당히만 맞춰도 부름켜는 다 맞는데, 이게 접목 불일치가 되는 이유는 시기가 빠르면은 감나무는 아주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마을마다 접붙이는 그 시기가 벚나무 이렇게 폈을 때 하십시오. 막 펴가지고 벚나무가 피어 있을 때 그때 하십시오 하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감나무 잎은요, 감나무 수는 좀 늦게 나옵니다. 대추나무처럼 다른 그 유실수와는 다르게 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일찍 접목을 하면은 거의 다 실패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니까요. 이렇게 됐고요. 초제된 접수를요, 공대 내려간 곳에 부름켜를
일치시켜 봅니다. 양쪽이 다 맞으면 쾌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양쪽이 안 맞았을 때 어느 한쪽만 맞춰도 충분히 예, 접목 활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깍지접이 좋은 게 접수하고 이 공대에 물기가 달라도 이 깎는 요령에 의해서 정확히 거의 이 정확히 이 깎아내서 맞출 수가 있다는 그 장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왼쪽에도 맞았고요. 왼쪽에 맞았죠. 오른쪽에도 맞았습니다. 테이핑하면 이제 밀착이 되는 거예요. 테이핑합니다. 지금 양쪽이 다 맞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앞에서 밀어 가지고 두세 바퀴 비틀어서 돌려서 고정을 시키고요. 느리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돌려주면요. 그리고 잘라서 붙이면 딱 붙어요. 요게 다이소에서 제가 최근에 구입했던 1,000원짜리 접목 테이프인데 너무 좋습니다. 이거 제가 4,5,000원 주고 샀던 재질하고 똑같아요. 네, 다이소에 요 1,000원짜리 접목 테이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제가 여러 개 써보고 있는데 이것저것 이것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고요. 1,000원입니다. 100m짜리에요. 100m. 네, 접목이 끝난 거죠. 그리고 여기다 도포제를 칠하면 됩니다. 도포제가 없으시면 촛농이라든가 중탕을 해서 촛농을 하시든가 여기도 테이프로 한번 싸매 주든가 하면은 좋습니다. 도포제 제가 간단하게 만들었던 그 방법이 있으니까 설명란 보시면은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205 목공용 본드 하고요 톱신 M이라고 하는 저렴한 살균제 넣어서 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도포제 칠해주고요. 그리고 요 눈만 남기고요. 이 접수 부분도 칠해줍니다. 그러면 수분 증산이 안 되니까 접목 활착이 더 잘 되죠. 자,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서부터 나가는 영상은 씨앗을 파종해서 이런 식으로 공대를 얻는 그 방법이니까 여유 되시는 분들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식재까지 완료됐고요. 요 다음 편으로 바로 나가는 게 감나무의 눈접하고 감나무의 뿌리접 나가니까 참고로 해주시고요. 깨끗하게 세척한 씨앗을 파종을 해요. 파종을 하고 1년이 지나면은 요 정도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가 되는데 요거는 제가 좀 늦게 심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중에 멧대에다가 접목을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짜잘한 거는 내년에 또 접목을 하면 되고요. 요거 공대가 둥시 공대입니다. 둥시 여기다가 대봉을 접목을 시키겠습니다.